중국 문화의 특색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대림 중앙시장. 서울의 차이나타운으로 한국 속의 중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이색시장인데요. 오늘은 즐길거리, 먹거리, 볼거리가 풍부한 전통시장, 대림 중앙시장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 동네 시장 한 바퀴 리포터 손자희입니다. 시장에 오면 볼거리도 많고 또 먹을거리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활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.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활기가 줄어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또 상인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자 대림 중앙시장에 찾아왔습니다. 이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. 생각보다 그리고 또 사람도 좀 더 많아진 모습입니다. 대림 중앙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요? 그래서 모셨습니다. 상인 회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대림 중앙시장에 오니까요. 네. 이 중국어로 된 간판도 많고 해서 많지요. 제가 정말 중국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. 네. 대림 중앙시장에 자랑거리가 있다면은 또 자랑 한 말씀 해주시죠. 이제 대림 중앙시장 자랑거리라면요. 네. 이 다른 시장에 가서 볼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대림 중앙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.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, 좋습니다.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와, 진짜 볼거리 먹거리 너무 많아가지고. 요거는 뭐예요, 회장님? 후떠. 우리나라 중국식으로. 그러니까요. 근데 네. 우리나라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인데. 사장님, 혹시 이 우리나라 호떡이랑 좀 달라 보이는데 뭐가 달라요? 얘는 순찹쌀이고요. 한국식은 밀가루잖아요. 살짜네요. 요거는 팥 들어가고, 그거는 설탕이 들어가고. 맞네요. 오. 네, 하나 어머니, 먹어볼 수 있을까요?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. 네, 맛보세요. 네. 회사님도 하나 드셔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호떡 맛이랑은 달라요. 완전 틀리죠? 얘는 따뜻해도 맛있지만요. 식으면 네. 쫀득하고 더 맛있어요. 맛있겠다. 여기는 뭐예요? 먼저 두루 이제 닭 부산물. 아, 닭 부산물. 네. 진짜 이 중국 가서야 볼 수 있는 것들이. 볼 수 있는 거죠. 네. 서울 한복판에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요. 대림 중앙시장에서는 진정한 현지 중국 맛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가득한데요.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중국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될 정도였습니다. 피자도 아닌 것이 피자처럼 커다란 게 뭐예요? 네, 이게 중국식 유빙이라고 첸청 유빙. 유빙은 밀가루 반죽을 여러 겹 쌓아 기름에 구운 밀가루 빵인데요. 중국에서 식사로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. 고소하죠? 네, 엄청 고소하다. 네. 하루에 몇 개 정도 만드시는 것 같아요? 이제 평일에는 뭐 한 100장 좌우, 이제 토요일, 일요일에는 뭐 한 200장 좌우는 이제. 출근은 몇 시에 하세요? 새벽 한 2시 정도 나오고, 토요일, 일요일은 12시에 나오고. 낮 2시가 아니라 새벽 2시요? 새벽에. 반죽을 그때 해야 하루 파는 양을 만드는 거예요. 와, 그러니까 그 정성이 들어간 이. 그렇죠. 음식은 네, 정성이 들어가요.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. 예, 예. 근데 옆에 있는 요건 뭐예요? 이거 종이 같이 생겼는데? 흔히 말하는 그 건두부, 그 마라탕에 갖다 여가지고 뭐, 샤브샤브 해 먹고 하는 거죠. 맞아요. 이렇게 좀 많이 잘려있는 걸 본 것 같은데. 예, 예. 예. 이렇게 한 장은 전부죠. 아, 그러니까요. 너무 고소하다. 예, 네, 고소하죠. 그리고 그 식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냉채 무치는 게 있죠. 무쳐가지고 먹고, 그럼 뭐 기름에다가 이제 볶아가지고, 돼지고기도 넣고, 볶아가지고 먹고, 뭐 하여튼 요리가 여러 가지예요. 아, 네. 맛있겠다. 자기 먹고 싶은 대로. 아유,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예, 예. 많이 파세요. 예, 예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여기 이제 네. 양피잼이라고 만두 종류를 쓰고 있어요. 아니 여기 보이는 만두가 무슨 만두예요? 군만두인데요. 부추석이랑 부추하고 계란하고 새우, 마른 새우 네.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서 해서 엄청 맛있어요. 진짜 맛있다. 만두를 한 입 베어 먹었더니 입안 가득 퍼지는 부추향과 채소의 풍미가 느껴졌습니다. 시중에 파는 만두가 아니에요.
이번에는 이 시장을 오랫동안 지킨 회장님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. 네, 드디어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에 왔는데요. 가게 소개 간략하게 해주시죠. 장판하고 벽지 이런 시공을 하면서 이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뭐 얼마 동안 운영을 해오셨었어요? 제가 지금 약 한 36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, 36년이요? 네. 예.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또 이 대림중앙시장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. 많은 변화가 있었죠.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제 가게도 이렇게 많이 형성이 안 돼 있었고 또 손님 고객분들도 지금같이 이렇게 많이 댕기게 아니라 뜨문뜨문 그야말로 오다 가다 한 번씩 댕기고 그런 이제 그런 그 골목 상권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좀 이제 세월이 가면서 대림동 인구도 좀 늘면서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이게 지금 그 크게 시장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. 좋은 상품과 성실함으로 35년을 함께 해온 강문구 회장님. 상인들과 지역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세월의 흐름을 견뎌온 지역 역사의 산증인인데요.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힘들었던 상인분들에게 상인회 회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? 상인들이 발전되고 또 더 잘 살 수 있고 또 더 장사가 잘 될 수 있게끔 상인회 우리 임원들은 더욱더 열심히 할 거니까 우리 상인회분들 힘내시고 아마 코로나19도 머지않아 이제 종식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힘내셨으면 합니다. 회장님께 대림중앙시장이란 어떤 의미인가요? 저한테는 대림중앙시장이라는 제 인생의 한 반평생을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제 2의 고향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제 2의 고향이다. 예, 예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은 대림중앙시장을 둘러봤는데요.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또 열심히 일하는 상인분들을 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대림중앙시장이 예전처럼 더욱더 활기찬 모습을 되찾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